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툴박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툴박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보실까요? 네, 이번 강의는요. 툴박스가 어떤 식으로 모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선택 툴의 종류, 그리고 이동 툴. 선택 툴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동도 하고 그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툴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단락별로 비슷한 항목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은 이렇게 6개 된 부분은 주로 이미지를 선택하는 역할들로 묶여져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또 8개를 보면은 이 부분은 색을 입힌다든지 이미지에 변형을 준다든지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된 거는요. 텍스트나 도형을 그릴 때 사용되는 툴입니다. 이미지를 확대해서 본다든지 뭐 색상을 추출할 때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배경색과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컬러들은 여러분들 포토샵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유념하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박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툴박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택 영역 툴입니다. 선택 툴과 이동 툴.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부터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박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택 툴이죠. 선택 툴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네, 네모 해가지고 점으로 된 부분 있죠? 이게 선택 툴입니다. 그리고 툴박스 옆으로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세모된 모양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세모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옵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 옵션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옵션들이 쭉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을 또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네모 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싱글 칼럼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점으로 된 사각 선택 툴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네모를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이 된 이렇게 나타나죠. 이 부분을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곰의 모양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키를 누르고 그리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사각형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클릭을 하시면은 정사각형,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의 사각형이 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도화지를 끄집어내서요. 또 새로운 색상을 컬러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경색 컬러에서 제가 색상을 선택을 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곧 또다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입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는 동그라미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선택 영역을 이렇게 크게 사이즈도 가로, 세로, 비율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은 정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색상을 또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입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초록색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곰이 나왔고요. 곰 모양에서도 제가 동그라미를 또 이렇게 선정을 한 상태에서 곰을 또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동 키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싱글 로우, 싱글 칼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지우고 새롭게 만들고,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또다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P를 하고요. 그리고 싱글
싱글로우를 클릭을 하시고요. 싱글로우는 세로로 그림 전체에 잠깐만요. 그림 전체에 가로로 이렇게 1픽셀만 물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흰색 컬러로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컬러로 입히니까 어떠세요? 이 부분은 1픽셀의 라인이 쭉 그어지는 겁니다. 가로로. 그리고 싱글 칼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로 길게 1픽셀 정도 물린다는 뜻이죠. 여기서 제가 이 부분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또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이렇게 입히니까 어때요? 세로 1픽셀, 가로 1픽셀. 줄이 크게 쭉쭉 나온다는 뜻이죠? 네,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사각 선택 툴과 그리고 원형 선택 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사각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면은 옵션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아주 여러 가지 제공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이 옵션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가 없죠? 제가 종이를 한장 가져오겠습니다. 어제 배웠었죠? 파일 뉴에서 제가 가로 20cm, 세로 20cm, 그리고 72dpi로 만든 종이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죠. 자, 종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각 선택 툴로 선택을 쭉 했습니다. 하고 여기 보면은 옵션에 쭉 보면요. 이렇게 여기에 보이는 선택 영역들이 있는데 합치거나 빼거나 할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피더 부분은 선택 영역에 이렇게 무디는 이런 형상을 주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네모를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 영역에 나오는 이 네모를 선택하시면은 이런 사각형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은 더하기죠. 제가 더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더하기. 선택 영역이 계속 더해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부분은 빼기입니다. 빼기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빼기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다 빠져서 이렇게 나오죠. 제가 선택한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더하기, 이렇게 교집합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제가 선택한 부분만 남고 다 빠지죠.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쉽죠? 한번 시간 나면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이 피더 부분이죠. 피더 부분은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모 선택 영역을 하고요. 그리고 색상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하고 제가 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피더를 10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피더를 10으로. 1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각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무뎌지는 부분이 있죠? 제가 또 색상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입혔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바로 피더의 차이입니다. 자, 아이고, 보십시오. 자, 이거는 피더가 0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피더가 10입니다. 피더에 대한 이해를 하시겠죠? 네, 이번에는 여기 위에 보면은 스타일이 있는데요. 스타일에 보면은, 노말이 있습니다. 노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모 선택 툴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선택이 가능합니다. 크게든, 뭐, 이렇게 가로가 길게끔, 그리고 또 세로가 길게끔. 세로가 길게끔 이렇게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Constrained Aspect Ratio 부분은 어떤 부분가 하면은 지금 가로가 1이고 그리고 세로가 1이면은 정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비율을 제가 5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밑으로 5를, 세로로 5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사이즈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이런 비율로 1대 5 비율로 나타납니다. 1대 5 비율로. 1대 5 비율로. 그리고 제가 가로를 일단 한 5를 주고요. 반대로 세로를 1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1대 5 비율로 가로가 또 길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픽스드 사이즈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가로하고 세로 부분을 여러분께서 임의로 지정한 그러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가로가 64고요. 그리고 세로가 64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자, 갖다 대기만 해도 이렇게 지정한 그 숫자대로 이렇게 네모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티알리아싱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지금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안티알리아싱은 어떤 거냐면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딱딱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은 체크를 한 상태에서 제가 원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선택 툴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자, 동그라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를 정 시프트를 누르면은 정원이 나온다고 그랬죠? 정원을 만든 상태에서 다른 색깔을 한번 선택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색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안티알리아싱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동그라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정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그리고요. 그리고 똑같은 색상을 입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어떻게 이 부분을 제가 동그라미를 같이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확대를 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아주 부드럽게 무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아주 거칠게 나타났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안티알리아싱을 체크를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안티알리아싱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네, 제법 긴 시간 동안 제가 선택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택 툴은 가장 중요하죠. 툴 박스에서 왜 위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툴과 이동 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동 툴은 여기 선택 툴 바로 옆에 있는 게 이동 툴이죠. 이동 툴을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이동 툴입니다. 자, 이동 툴은 그림을 움직인다, 이동한다. 그뜻 그대로입니다. 자, 그림을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곰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 툴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동 툴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이동 키가 작동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툴박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툴박스 중에서도 선택 툴과 이동 툴. 이 부분은 포토샵을 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지루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선택 툴의 연장인데요. 올가미 툴과 마술봉 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